안녕하세요. BJ 뭉치의 따라하는 정치자금 3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3주 만에. BJ 뭉치의 따라하는 정치자금 오늘은 37번째 방송. 벌써 8월 1일입니다. 네, 8월이에요. 8월 방송입니다. 오, 여름이 무척 뜨겁죠? 그죠? 아침에는 막 폭염 경보 문자가 막 날라오는 날입니다. 요즘 그죠?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3초 만에 바로 그냥 오늘 딱 100개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귀염이 이런 거 하고 나는 그냥 못해. 하여튼 감사하고요. 오늘 오랜만에 돌아왔으니 정식 방송대로 제대로 순서를 맡아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순서는 첫 번째 순서는요. 뉴스 브리핑이죠. 네. 오늘은 어떤 뉴스 가져왔을까요? 볼까요? 짜잔, 첫 번째 뉴스는요. 그, 여러분들 아세요? 요번에,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별명이 뭡니까?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게 8천억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에서 불어 승격했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름 바뀌었어요. 그죠? 중소벤처기업부가 본격적인 중소기업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나섰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7월 22일 날 국회에서 통과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따라서 예,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죠? 여기서 뭐가 추가됐냐면 정책자금, 창업기업들에게 주는 정책자금 8천억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8천억 원 출제. 근데 분야별로 보면, 창업기업에 4천억 원, 시설투자기업에게 2천억 원, 자금 애로기업에 2천억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자, 벌써 제가 거의 1년이 좀안 되게 방송하고 있는데요. 40회 방송 가겠어요. 자, 창업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을 말할까요? 연합회님, 창업기업은 뭐죠? 중소벤처기업부가 얘기하는 창업기업이란? 짜잔! 답이 나와라! 답이 안 나오니, 일반적으로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을 창업기업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창업기업.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을 얘기하고요. 물론 연구소나 벤처 인증 같은 거 받을 때좀 다르기도 하는데 보통 7년 이내고 또 특별한 경우는 3년 이내의 기업을 얘기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저희가 이제 정책 과제 진행할 때도 창업기업이냐 아니냐를 제일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창업기업일 경우에 할수 있는 과제가 훨씬 더 많아요. 기업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7년 이상이면 장수기업이죠.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는 7년이 넘었다, 10년이 넘었다 그러면 화석기업이라고 합니다. 화석기업. 그렇게 오래 할수 있는, 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그죠? 우픈 얘기예요. 우픈 얘기. 어쨌든 다시 뉴스 돌아가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헷갈려요. 중소벤처기업부가 8천억의 추경 예산을 추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한다는 거죠. 그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뭘까요?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 얘기하겠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어서오세요, 민자님. 아, 네. 민자님 맞죠? 민자 1636님. 네. 네, 민자 1636님. 네, 안녕하세요. 왠지 장민자 위원님 같아요. 맞죠, 장민자 위원님? 네. 장민자 위원님, 필기시험 합격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드디어 왔어요. 저 민자 1636님은 저희 그 기업 R&D 지도사 과정을 수료하신
전문위원님이시고요. 오늘 저희가 필기시험을 치렀는데 필기시험 합격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어려운 시험인데 합격하셨어요. 내일 모레 실기시험까지 통과하시면 기업 R&D 지도사가 되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필기시험이 있었습니다. 네. 내일 모레 실기시험 있죠. 다음 뉴스는요. 역시 새 정부의 경제 대책인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동방성장을 하겠다는 것들을, 아유, 형,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현아빈님, 대박, 한 방에 100개.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좋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지원하겠냐고 하냐면, 기업의 이익을 협력사나 근로자와 공유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가 이제 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 그리고 소득을 분배를 잘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이렇게 정책을 정한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정부예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이영돈은 저기고, 이영곤이라고 하는 명지대 미래학자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2000년 초인가 2007년인가 하는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2017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성장한다.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2020년대에 가면 전 세계 경제 순위 3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3위로 올라가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즘 현 정부의 그 하는 행보를 보면 우리나라가 잘될것 같아요. 예. 114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분의 아이디를 보고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거 좀 이따 인사하시고요. 아, 강대신 위원님. 아, 강대신 위원님도 시험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강대신 위원님과 장민자 위원님은 같은 기수세요. 네. 축하드려요. 내일 열심히 준비해서 실기시험도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무협. 무협지가 아니고 무협. 한국무역협회는 산, 관, 학 협력을 통해서 지방 중소기업 맞춤형 무역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뭐냐면 한국무역아카데미,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아씨, 아이 감기, 이런 감기, 아이 감기. 잠시만요, 제가 아까 휴지 좀 갖고 올게요. 아유, 사고 쳤더라고. 잠시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아, 제 감기 걸렸어요, 감기. 아. 제 감기 걸렸어요, 감기. 옛날에 감기는 게장거리 나는데. 네, 하여튼.
무역협회에서는 무역 아카데미에서라는 걸 만들어서 대구 경북 지방 중소기업 벤처기업청 중소 경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구미 전자고 중어 고등학교 학생들 20명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무역 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방 중소기업의 맞춤형 무역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점점 좋은 일을 여기저기 많이 이뤄지네, 그죠? 우리가 투표를 잘하니까 이런 일이 많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중진공 아시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국내 우수 중소기업 11개를 구성된 사절단을 태국에서 진행되는 태국 산업엑스포에 파견했다고, 출품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방콕의 임팩트 전시장에서 열리는 산업엑스포는, 이거 7월이군요. 2014년부터 개최돼서 올해로 4회째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5개국 기업들이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국제관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식품관 72개, 국제관 76개가 운영됐고요. 815개의 중소기업과 416개의 태국 지역 특산물 판매자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거 했다고요. 이걸 한다는 게 아니라 했다고. 이미 했다고요. 이베이 코리아는, 네. 이베이 코리아 아시죠? 이베이 코리아? 이베이 코리아는 중소기업 제품 상설관인 하이서울샵이 지난 상반기에 매출 300억 원을 올렸다고 밝혔네. 하이서울샵은요, 이베이 코리아가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과 협업해서 G마켓과 옥션에 선보인 중소기업 제품 상설관입니다. G마켓과 옥션에 한국 중소기업 제품 상설 전시관이, 상설 판매관이죠. 지난 1월에 문을 열었으면서 6개월 동안 7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했고, G마켓과 옥션은 글로벌샵, 슈퍼딜, 기획진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6개월 동안 3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또 G마켓은 이번 달까지 모바일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여름 휴가 및 바캉스를 컨셉으로 집, 공항, 숙소, 관광지 등의 여행 단계별로 필요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 상품은 실시간 휴대용 자동 통역기. 이거 혹시 보셨어요? 저게 대박이더라고요. 실시간 휴대용 자동 통역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통역이 돼요. 물론 이제 이런 걸,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앱도 있는데, 이건 전용 통역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바로 이제 상대방의 언어로 통역기에서 나가는 건데, 근데 9만 원밖에 안 해. 해외여행 갈때 갖고 있으면 내가 영어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 영어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잘 알아들어요. 오히려 잘 알아들어서. 외국인이 얘기하는 게 바로바로 한국말 들리니까 여행 같은 데갈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면 외국인과 비즈니스 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멋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사보고 싶더라고, 진짜. 이따 사야겠어요. 다음 뉴스는요. 아, 이거를 있으면, 우리 연합회님이 중국인 손님이 와도 떡볶이를 팔 수가 있어요. 대구시와 카이스트가 섬유 패션 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구시의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는 27일, 예. 지난 27일 오후 1시 30분에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MOU를 체결했고요. 네, 이거는 섬유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대구시에 있는 섬유 패션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대구시의 지역 전통 주력 산업을 재활성화시켜서 소득도 창출하고 소비도 창출하고 투자도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한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기중앙회라고 줄이니까 좀 이상하네.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개발을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는, 네, 코가 많이 막혔어요. 아, 죽겠어요. 꼬맹맹이로 얘기하니까 섹시하죠?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고요. 이 최근에 그 프랜차이즈 갑질 문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의 중앙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컨설팅 같은 걸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포항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을 총력 한다고 합니다. 포항시는 포항 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술과 제품은 우수하지만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 맞아요. 강대신 의원님이 협동조합 전공이죠. 나중에, 강대신 의원님 나중에 제 방송에 한번 출연해서 협동조합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갑자기 섭외. 강대신 의원님, 언제 시간 될때제 방송에 한번 출연하셔서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으면 어떨까 싶은데. 생각 좀 해보시고 다음번에 저랑 한번 얘기하시죠. 네. 감기 낫고 나서. 아, 강대신 의원님, 오케이. 28일 콜. 28일 언제지? 또왜 28이지? 하여튼 조만간 강대신 의원님을 모시고 인터뷰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아까는 대구시와 카이스트였죠? 이번에는 부산시와 카이스트입니다. 부산시와 카이스트가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 협약을 체결했네요. 카이스트가 요즘 대구시와 부산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뭔가 열심히 하네요. 그죠? 카이스트가 요즘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옛날 같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강대신 의원님 날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짜잔, 이거는 코테라 뉴스입니다. 오늘이 8월 1일이죠? 네. 코테라의 정치자금 평생 교육원 8월 달에 특별 세미나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아, 네. 8월 10일, 다가오는 8월 10일 날, 특허 전략 ABC, A부터 Z까지 전문위원회 주제 발표가 있고요. 와, 되게 유익한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강의도 있네요. 8월 18일 날, 네. 어, 제 강의가 뭐지 이거? 아, 제 강의가 두 번이었네. 8월 18일 강의가 있고요. 8월 23일 수요일 날 강의도 있습니다. 제가 코테라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만드는 그 기업정책정보신문의 편집국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신문에서 기사 쓰게 되는 명예기자분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맡게 되었고요. 좀더 좋은 정보를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신문이라는 플랫폼을 선택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쓸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기자를 참여하셔서 글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합회님도 기자 참여? 콜? 기업 정책 정보 신문, 아, 어디 신문사? 되게 싫어하는 신문사. CS예요. CS 신문사. 다음은요, 네.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조. 제12회 기업 R&D 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오늘 필기시험이 진행이 됐고 내일 모레 실기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기업 R&D 지도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들이 할수 있는 기술 개발 아이템을 발굴하고 R&D 과제를 선택하고 전 과정을 코칭하고 지도하는 것을 할수 있는 자격증을 저희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많이 시험을 보고 있고요. 강대신 위원님과 장민자 위원님이 필기시험 통과 합격하셔서 합격. 연합편이 그런 거 자꾸 묻지 마세요. 좋으라고 줘. 다음은요? 다음 코너는요,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할까요?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